지방에 와 있는지 아니면 노르망디 지방에 와 있는지 알아요. 적어도 제가 좌표 설정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와서 전화번호를, 아 요새는 지역번호도 잘 안 쓰죠. 뭘 보고, 모든 건물이 다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모든 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이, 지문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지워버리고 획일적이면서도 낯선 콘크리트 블록으로 마감을 하고 있죠. 즉 지문으로서의 건축과 도시를 포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문과, 제가 인문과 인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문과 지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문, 이것은 승효상 건축가가 자신의 건축 철학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조어예요. 만든 용어입니다. 그걸 땅 위에 새겨진 자연과 삶의 기록이라고 얘기했죠. 자, 기록할 문자니까요. 그러니까 땅의 텍스트란 이겁니다. 이 경우 건축과 도시는요, 지문이자 다양한 사람들의 문의와 삶의 이야기가 새겨진 기록이라는 얘기입니다. 텍스트란 얘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잠깐 물 한 모금 먹고 갈게요. 발터 벤자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리 19세기 수도라고 하는 책에서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불어로 나온 게. 독일어 나온 책은 제가 못 봤으니까요. 산다는 것은 흔적을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했죠. 자, 인문은 지문과 마탄 인문 두 가지 인문이 있죠. 지문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문과 지문을 얘기할 때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읽는다는 것은 도시 자체가 문의와 흔적으로 가득 찬 우리가 쓴, 그리고 세월이 남긴 그러한 그걸로 가득 찬 텍스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하나의 텍스트로 볼 때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누구나 읽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일주일 후에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했죠. 플라네르라고 하는, 자, 그 의지적, 도시의 의지적 산책자입니다. 플라네르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 볼게요. 대부분 이 지문 두 가지 것을, 터 무늬와 그 땅의 기록을 무시한 채, 제가 원래 토목 기술자란 표현을 썼는데 순화시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들어오기 마지막 순간에 도시 조작가란, 이건 역시 제인 제이콥스의 용어입니다. 이 용어로 바꿨어요. 너무 거친 표현인 것 같아서. 원래는 제 글에는 토건 기술자란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건축과 토목, 토지의 이용만을 고려한 도시 재생, 도시 조성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죠. 도시는 인문학의 실천 공간입니다. 또한 하나의 종합 예술이에요. 그래서 시이자 음악이고 건축이고 조화와 뭐 모든 게 들어갔던 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조성이 비인간적이고 비인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비단 대한민국에 국한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도했던 도시 주민, 마을 만들기가, 도시 만들기가 주민들을 행복하게 주었느냐 이거죠. 여러분, 도시에서 주민의 행복은 도시가 지녀야 할 근본적 가치입니다. 인간 우선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 가치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야만 되고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단순히 물적 공간의 조성, 정비, 개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 주민과 공동체, 이런 것들을 배려해야만 되고요. 인간 삶의 삶과 공동체에 대한 철학적 타깃이 없는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광주의 미래도 그런 점에서는 어둡다는 얘기죠. 인간을 생각하지 않는 비인문적 도시 조성의 사례를 하나 들게요. 이건 건축적으로는 엄청나게 성공했던 사례입니다. 송진규 처장님 잘 아시고요. 그림을 보는 순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간을 생각하지 않은 이 비인문적 도시 설계와 재생, 이곳에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푸르트아이고라고 하는 주거 프로젝트예요.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공동주택 프로젝트였습니다. 건축상을 거의 휩쓸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거든요. 무너뜨렸습니다. 이걸 설계한 건축가는 진짜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950년에 데소토 캬르라고 하는 불리는 흑인 거주 밀집 지역에 이 주거단지를 건설하게 되죠. 입주 후에 주민들의 부정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게 편하고 기능적으로 모든 게 갖춰져 있던 이곳. 집값도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의 공짜예요. 그런데 왜 주민들의 부적응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왜 슬럼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이걸 지은 사람은 미노루 야마사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생뚱맞죠? 2001년 9월 11일 날 무너져버린, 테러로 무너져버린 세계 무역센터이거든요. 이걸 지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참 불행해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자기의 작품, 가장 자기를 대표할 만한 두 작품이 무너져버렸으니까요. 두 작품 다 성공한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무너져버렸잖아요. 자, 푸르트 아이고라고 하는 주거 프로젝트. 제가 왜 비인문적 발상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획과 건설 당시에는 각종 건축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정작 살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인간 우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집값이 싸니까 인간 우선입니까? 아니죠. 엄청나게 편리한 기능들이 다 들었었죠. 여기서 6개월 동안에 중범죄가 160여 건 발생했고요. 33개 동 중 27개 동이 빈 공간으로 남아버리죠. 그러자 그 공간에 사람들이 숨어서 성범죄, 범죄자들이 숨어 있다가 성범죄가 이루어진다든지 약탈이라든지 방화가 일어나는 거죠. 3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고 철거되고 말아요. 흉악범죄의 온상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따로 살게 만들었던 비인문적 발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푸르트 아이고라고 하는데 이 푸르트는 흑인 거주자들을 위한 공간이었고 아이고는 백인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자, 세인트루이스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전에 그 흑인 차별이 아주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무너뜨리고 흑백을 나눈 공간으로 추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리자면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과 화합, 그리고 나눔이 아니라 편을 가르는 차별이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따로 살게끔 만든 이 주거단지, 계급을 만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멀리 생각할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그래요. 강남 아파트 비싸죠, 여러분. 요새는 우리나라 아파트는 도시 계획을 할 때, 도시 조성을 할 때 그 건설업자들이에요. 자기 안에다가 정원도 만들고요. 일반 사람들은 못 가게 만드는 거죠. 저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고 있죠. 자, 그래서 1972년에 철거하는데요. EBS 지식 채널에 누가 푸르트 아이고를 죽였나가 있어요. 4분짜리인데 하나 여러분들 보고 가겠습니다.